오늘 2022년 12, 아니야,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맞지? 바하루, 오늘이 며칠이에요? 토끼요? 오늘, 한국어로? 1월 응? 4일? 1월 4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몇살 됐지? 같이 하신다? 같이 하신다. 부이유. 이키빈 이름이지. 이키빈 이름이 이키라고? 아, 그거는 몇 년이고, 2022년. 따라서 해봐. 2022년. 2022년. 22년. 이름이 빈이잖아. 그치? 2000. 2000. 그 다음에, 아니지. 이키빈이 2000이지. 그죠? 네, 이키빈. 이키빈 좋아요. 그 다음에 22는 이름이 이키. 네. 그래서, 이키빈 이름이 이키? 이렇게 불러요. 근데 터키는 우리하고 날짜를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2022년 1월 4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터키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널트 오젝 기빈 유미키 도르, 널트 널트, 오젝 오작, 이치빈 유미키 이키빈 이름이 이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요. 다시 한번 해봐. 아까 가르쳐 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해 예니율 그 다음에 복 많이 복 많이 보상 보상? 이게 뭐지? 보 찬스 오션스? 복 봄? 많이 복 복, 복. 복 복은 봄 아니고 복. 복은 복 찬스 굿 럭, 샨스, 찬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받으세요는 알마? 그래서 터키 말로 하면 뭐예요? 예니유 볼 찬스 게티스틴 예니이을 볼 찬스 게티스틴 보샨스 게티스틴 게트리스 예투스 게티스틴 보는 뭐야? 보샨스 복 많이 볼 많이 많이 찬스 복 샨스가 복이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터키 말로 새해 인사는 뭐예요? 예니 무스쿠도 없음. 예니? 예르느스. 이을르스? 예르느스. 예르느스. 이르느스? 쿠도 없음. 쿠툴로 올슨? 이르느즈라 그래요? 이을이 아니라? 알겠어요. 예니? 예, 이르느스? 쿠툴로 올슨? 네. 선생님이 보니까 어디 표시해놨냐면, 우리 다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 지금 40쪽? 크르크? 크르크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와 위치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두 가지가 있대요. 지시대명사. 무슨 말인지 알아? 지시. 지시는 이렇게 가르치다라는 뜻이야. 무, 뭐, 슈, 오, 뭐라고? 이샤렛 이샤렛. 대명사는, 내 이름은 정진원이지만, 이샤렛 자밀레르 자밀 나, 너,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자밀 벤, 뭐, 센, 이런 거. 지시대명사, 그럼 뭐라고? 터키어로? 자밀 이샤렛 자밀레르 이샤레 자밀레르 자밀레르. 네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이거, 저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치를 나타내는 거, 여기, 저기, 이런 것도
부샤 그 저기 지시 대명사야. 그래서 이제 단수부터 읽어 볼게요. 선생님 먼저. 부 이것, 슈 저것, 오 그것. 여러분들은 이것 저것 그것 해 보세요. 부 이것, 슈 저것, 오 그것. 복수는 선생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멜리케 해봐. 복수는 분라르 이것들, 슌라르 저것들, 온라르 그것들. 멜리케? 분라르 이것들, 슌라르 저것들, 온라르 그것들. 그 이제 위치 어디에 있는 거? 브라스 여기, 슈라스 저기, 오라스 거기. 네. 브라스 여기, 슈라스 저기, 오라스 거기. 선생님은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브라스, 슈라스, 오라스, 촉조르무시. 뭐지? 에데비아트, 학혈택시. 네. 그것도 이거예요? 네. 그냥 학혈택이라고 해도 대학인데, 에데비아트 하면은 학혈택시 이렇게 이 붙이잖아. 왜 그래요? 에드비아트 포트테스는 사이 플리키지 하이르 타노모 에드비아트 포트테스는 타노모 엔기 에드비아트 포트테스는 아니면 되었어 타노모 엔기 아직까지는 타노모 어떻게 구글 번역기 돌려보세요 타노모 엔기 나서 아직까지는 타노모 엔기야 오더문 카프스 오더문 카프스 네 오더문 카프스 전미사 전미사래 아 그거 엔딩이에요 네. 그 터키어는 뭐라 그래 타마메키 타마메키 타마 타마 탐나 마 탐나마 에키 에키 그래서 브라스, 슈라스, 오라스 이거가 되게 어려워 선생님은 아마 한국 사람 다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쉬워 브라다, 슈라다, 오라다 브라다 여기에서 슈라다 저기에서 오라다 거기에서 발음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거기에서 발음 하기 쉬워요? 괜찮아요? 터키 말에 발음이 없어. 프로난시에이션 6. 여기요? 여기는 이어의 줄임말이야. 여기. 없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저기에서 저. 발음 없어. 저. 없어. 근데 잘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헝가리 말에는 어가 있어. 그리고 우리 터키어하고 한국어하고 또 같이 있는 모음이 으 발음이 있어요. 으 발음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발음이야. 자,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오늘은 문법 공부하고 있어요. 북칼렘 이것은 펜입니다. 오라스 미제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슌라르 키탑 저것들은 책입니다. 오라다 블루샬름 거기에서 만나자.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없네. 이것은 펜입니다. 드르 드르가 없어 또 돼요. 칼렘디르. 그다음에 오라스 뮤제 디르. 키탑트 아하 오라다 블루샬름 네, 거기에서 이거는 블루샬마 이렇게 터키의 그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펜 저기 박물관 저것들 책 거기에 거기에서 만나요.
요것만 오라다 블루샬름만 우리 말이랑 비슷하고 부칼렘 오라스 뮤제 신나르 키타 이렇게는 우리는 이게 문장이 아니에요. 센텐스가 아니야. 센텐스 데이. 자, 그러면 부칼렘 바르 거기 쭉 읽어봐 주세요. 이곳은 팬입니다.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터키 말도 같이 해도 부칼렘. 부칼렘 이곳은 팬입니다. 오레스뮤제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슈날 키탑 조그들은 책입니다. 오라다 부샤움 거기에서 만나자. 멜리케도 한번 해봐. 네. 부칼렘 이곳은 팬입니다. 오레스뮤제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슈날 키탑 조그들은 책입니다. 오라다 부샤움 거기에서 만나자. 만나자. 박물관이 발음 어렵죠? 박물관. 박물관. 기역 받침인데 그 다음에 물 미음이 와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발음은 프로난시에이션은 방물관관 관도 사실 더블 그 바울이라서 어려워요.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해보세요.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잘했어. 바하르.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발음 없죠? 저것들은? 저것들. 저것들은 슛날인데 저것은는 그 슈 뭐야? 근데 그 복수 라르가 붙으면 저것들 이렇게 해요. 저것들은 책입니다. 해보세요. 저것들은 책입니다. 바로? 저것들은 책입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그 물어보는 말. 그래서 그 의문사가 있고 의문형 어미 무미무미를 쓰지 않는데요. 의문사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 뮤제 내레데 그래야지 뮤제 내레데미 이렇게 안 한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디는 아 이것도 시만 나오면 선생님은 어려워. 그 뭐지 그 화끌테 택시에서 선생님 그 집에 가는 거 전화할 때. 그거 실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걱정하면서 전화해요. 내레시 어디? 내레의 어디로? 내 무엇? 낯을 어떻게? 누구? 김? 왜? 내댄? 니에? 니친? 언제? 내자만? 어떤? 한기? 얼마? 네카달? 몇? 카츠? 자, 멜케 해봐. 내레스 어디? 내레에 어디로? 내 무엇? 낯을 어떻게? 김 누구? 왜 내담 니에 미친? 언제 내 자만? 어떤 한기? 얼마 내 카다시? 몇 가치? 자, 바로도 한번 해봐. 내레스 어디? 내레에 어디로? 내 무엇? 낯을 어떻게? 김 누구? 내 단위에 미친 왜? 내 자만 언제? 한기 어떤? 내가 다 얼마? 같이 몇? 그래서 미제네레데 그러면 박물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오 네카다르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 박물관이 어디예요? 해봐. 미제 네레데하고 오네카다르. 박물관이 어디예요? 터키어도? 뮤제 네레데. 그것은 얼마인가요? 오네카다르. 한국말로? 그것은 얼마인가요? 잘했어요. 바하르? 뮤제 네레데 박물관이 어디예요? 오네카다르 그것은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도 되고 얼마예요?도 되고 위에 아까 네, 그 무엇도 빨리 말하면 뭐 아니면 뭣
무하고 어에다 그냥 시옷만 붙여 멋. 뭐 우리말 그 유행어 중에 멋이 중한디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어. 시네마에서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사투리 다이얼렉트로 멋이 중한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멋이가 뭐지 이렇게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생각하는데 멋은 무엇 무엇을 줄이면 멋. 그 다음에 격조사. 격조사는 뭐지? 토끼 말로 뭐예요? 격조사는? 넘어가. 격조사는 명사 나온 뒤에 붙어서 어디 어디에 그 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츄에이션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는 모모를 그래서 벤 세니 세비오름 할 때 세니를 목적격 조사 여기에 의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척격 조사는 목적격 조사는 알겠지? 척격은 장소, 장소를 나타내 장소라고 써. 어디에 어디에서 사태 다대 그래서 뭐 내래대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척격 조사야. 그다음에 역격 조사는 누구에게 나에게 바나 이런 거. 그다음에 탈격 조사는 어디로부터 from의 뜻이에요. 그래서 탄텐 단덴. 목적격 조사 다 예를 들어서 알아야 돼. 데프텔이 그러면 그 노트를 마사이의 그 책상을 텔레포누 그 휴대전화를 키타브 그 책을 그 다음에 치체이 그 꽃을 칼레미 그 펜을 이거는 바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데프텔이 그 노트를 텔레포누 그 휴대전화를 마사이의 그 책상을 기타부 그 책을 지체의 그 꽃을 그다음에 그 펜을 지금 치체이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음이 다 엉망진창이 엉터리로 해 똑같고 정확하게 안 하고 원래는 그 꽃을 치읓 받침이니까 그 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이렇게 발음해 아니면 그 꽃을 그러니까 치읓 발음, 지읒 발음, 시옷 발음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나 똑바로 정확하게 우리는 배우니까 그 꽃을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멜리케 다시 읽어보세요. 데프텔은 그 노트를 마사이의 그 책상을 텔레포누 그 휴대전화를 기타브 그 책을 지체의 그 꽃을 펠레네 그 펜을 그 휴대전화들이 어렵지. 휴는 유 발음이니까 이것도 이중 모음 더블 사운드라서 그래. 휴대전화 바로 해봐. 텔레폰 휴대전화 휴대전화 전화인데 여기 니은 받침이 있으니까 휴 소리가 잘 안 나고 휴대전화 이렇게 해도 돼. 휴대전화 그 다음에 장소 푸시하는 척격조사 미제데 레심네르와 박물관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미제 니산단베리 인샤타 그 박물관은 4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단베리 선생님 이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외웠었는데 지금 다시 기억났어. 오미제 니산단베리 인샤타 자 멜리케부터 읽어봐.
Müzede resimler var. 박물관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 müze 니산단 베리 인샤타. 그 박물관은 4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4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바로 Müzede resimler var. 박물관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 müze 니산단 베리 인샤타. 그 박물관은 4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그 박물관은 4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역격조사는 모모에게라고 하면 돼. 오클라 기디오룸. 에게나 루루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게 갑니다는 안 되지. 에게는 사람한테 쓰는 거야. 그리고 물건은 건물 이런 거 빌딩은 모모로. 오클라 기디오룸 학교로 갑니다. 미제일 기디오룸 박물관으로 갑니다. 박물관에 갑니다. 그리고 뭐 나에게 줘 이럴 때는 바나베리. 그럴 때는 바나지. 그 다음에 탈격 조사는 어디로부터 이 탈격 발음이 어려워. 척격. 이거는 장소 조사. 이거는 역격은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야 되나? 방향? 그다음에 탈격이 제일 어려운데 out of 그런 뜻이야. out of on 또는 from 야다. 그러니까 영어 잉글리시로 out of 야다 from. 그래서 evidentum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헤디의 으락탄 겔디 이 선물은 이라크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는 역격조사부터 바하르 읽어봐. 에브란 칙듬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헤디의 으락탄 겔디 이 선물은 이라크로부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로부터 해도 되고 이라크로부터 왔어요. 이라크에서 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이라크서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 나한테 왔어. 그런 뜻이에요. 역격조사 오클라 기디오룸 멜리케가 읽어봐. 오클라 기디오룸 학교로 갑니다. 뮤제 기디오룸 박물관에 갑니다. 잘 나왔다. 멜리케는 박물관 이제 아주 잘 말하네.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아까 벤. 센 이런 것처럼 나, 너, 그 이런 거야. 그리고 격조사 같이 쓰는 거. 나를 베니, 우리를 비치, 너를 세니, 당신들을 시지, 그를 온우, 그들을 온나르. 베니 비지, 세니 시지, 온우 온나르. 선생님은 이런 거 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는 이제 나한테 사실은 척격조사하고 역격조사가 비슷해. 나한테 나에게 다 비슷한 뜻이야. 그 밴데 나에게 비즈데 우리에게 아니 벤데 나한테, 비즈데 우리한테, 센데 너한테, 시즈데 당신들한테, 온다 그한테, 온라르다 그들한테. 자, 인칭 대명사 목적격은 멜리케가 해봐. 벤이 나를 이렇게. 벤이 나인데, 여다 벤이 비지 세니. 아니 베니 나를 나를 비지 나를, 우리를 베니 오케이 나를 베니 우리를 비지 너를 세니 너희를 시지 그를 오누 그들을 오늘을
착각조사는 바로 해봐. 반대. 나한테. 나한테 반대. 우리한테 비즈데. 당신한테 산데. 당신들한테 쓰데. 그한테 온도. 그들한테 엄마도. 샌드는 당신 아니라 그냥 너라고 하지 않아? 터키 말에서? 샌을 당신의 뜻으로도 써? 높이는 말로도? 네. 쓸 수도 있어요. 어, 네. 다 돼? 두 개 다 돼? 샌. 산. 만약에 어,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산. 엄마한테 센 그래? 근데 선생님한테 시즈. 선생님한테는 시즈지만 엄마랑 친하면 센 그래도 돼? 네. 어, 다르도 네. 센 그래? 네. 더 귀여워. 없어요. 어, 그래? 어. 근데 우리 한국말도 어, 엄마한테 에, 엄마라고만 하고 엄마한테 너는 안 돼. 센은 안 되고 엄마. 아, 그러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고 이렇게 해줘 반발해요. 엄마 이거 사줘. 그 뭐 백화점에 가서 이 옷 예쁘니까 비싼데 사줘. 이렇게 사주세요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엄마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그 존댓말 안 쓰고. 근데 또 바깥에 나가면 엄마한테 반말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존댓말 해요. 터키에선 안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 한테 테이제 아줌마 아줌마 그래서 시즈 아니에요. 테이제 짐나스스 그래? 정말. 근데 내가 저기 뭐지 그 하티제 선생님 딸 이름이 닐이야. 닐한테 내가 테이제야. 네. 엄마는 엄마 친구들도 헤이제 근데 오늘도 산지였어 아니면 그랬어요. 안돼. 엄마 다만. 친구한테도 센 네. 해? 세 사람. Pardon. 쇼리하고 비제니스는 시즈.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 시즈. 친한 사람한테는 센.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에, 나에게 바나 우리에게 비제 에, 너에게 싸나 너희들에게 시제 그 다음에 그에게 오나 그들에게 온라라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나로부터 이런 말은 사실 우리말에는 잘 안 써. 이거는 약간 English 스타일이야. 나로부터. 나로에서 나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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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안 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로부터 이런 표현은 잘 안 써. 어쨌든 우리로부터 비즈된 그 다음에 너부터 너로부터 센단 너희들로부터 시즈단, 그로부터 온단, 그들로부터 온 라르단. 로부터는 out of from me 이상한 표현이야. 우리 말은 잘 안 써. 네, 로부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 에게서. 에게서 나에게서. 네. 그러면 에게서로 고쳐봐.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디? 이거 먼저 이거 보자. 그러면 43페이지.
크롭 위치 비즈 온단 비르 메쿠 투 알드. 이거 어떻게 말해? 우리는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그에게서 그에게서가 낫겠다. 그러면 로부터 이렇게 하고 에게서로 바꿔. 그러면 나에게 바나 바하르하고 모모로 모모에게서 밴데는 멜리케가 읽어봐. 나에게 바나 우리에게 이제 너에게 사나 당신에게 쓰지 그에게 오나 그들에게 오나라. 당신에게도 사실은 에게 안 써. 당신은 시즈한테는 깨. 에게보다 높인 말. 선생님께 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선생님에게 이거를 갖다 줘. 이러면은 이거는 높은 존댓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나에게서 밴단. 나에게서 밴단. 우리에게서 비단. 너에게서 산단. 너희들. 당신에게서 단지단. 그에게서 온단. 그들에게서 온나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이 되는 거 세니세비오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나르 타느요름.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지 세브미오름.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누 안르요름. 그를 이해합니다. 이거 멜리케가 읽어봐. 센세비오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누르 타느요름.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지 세브미오름.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누 안르요름. 그를 이해합니다. 시즈 세브미오름은 그 당신들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만 아주 정말 사랑하면 이제 반말을 쓰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이 차이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당신이라고 우리는 말해. 그리고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를 때 여보, 당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야. 그렇지만 이 당신이란 말이 되게 여러 상황에서 쓰여요. 만약에 두 사람이 선생님한테 당신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선생님한테 당신 그러면 약간 싸우는 말이야. 여보하고 당신 부부 사이에는 사랑하는 말로 들리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싸울 때 너 나한테 당신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되게 한국에서 쓰려면 조심해야 되는 말이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남자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죠? 어려운 말이야. 당신은. 그래서 우리는 요새 남편한테 결혼한 남자 나하고 결혼한 남자한테 당신이라는 말 쓰지 않고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는 아비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빠는 부모가 갖고
여자 그 보다 나이가 많은 그 형을 오빠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오빠하고 여동생은 결혼할 수 없어요. 부모가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저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한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빠라고 부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 부인한테 그 뭐 동생이라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거에 문화니까 잘 알려두면 좋아.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에 이제 그 한태 척격 조사라고 하는데 장소 상황 이런 거야. 벤데 크르무즈 칼레마르. 나한테 빨간색 볼펜이 있어. 온다 크르무즈 찬타와르. 그한테 빨간색 가방이 있어. 여기서 한테하고 에게도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실 다 같이 써. 그러니까 나한테 빨간색 볼펜이 있어. 바나 크르무즈 칼레마르. 나에게 빨간 볼펜이 있어. 그것도 벤드 크루무즈 칼레마르 이래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차이 나지? 벤드 크루무즈 칼레마르. 나한테 빨간색 볼펜이 있어. 바나 크루무즈 칼레마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바나 아니에요. 바나는 안 돼? 바나도 주세요. 나에게 줘. 바나. 바나 수라이드. 근데 반대 수와시. 나한테 물이 있어. 지금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 물이 있어. 주어? 목적어? 주었어. 바나. 나한테 물을 주었어. 그래서 이 격조사가 선생님은 잘 뭐 터키 말로 이게 되게 어려워. 벤데 바나 한국말은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거 벤덴 다 비슷해. 벤데 바나 벤덴. 조금 더 해볼게. 그 다음에 샌데 빌기사야르 와르. 너한테 컴퓨터가 있어. 온라르다 예맥 와르. 그들한테 음식이 있어. 벤데 크르무즈 칼렘 와르. 나한테 빨간색 펜이 있어. 왜 이렇게 크르무즈를 좋아하지? 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크르무즈야. 바르는 무슨 색을 좋아해? 없어? 네. 다 맨날 까만색 옷만 입고 다니네? 넬리케는 무슨 색 좋아해? 주황색. 주황색. 오렌지? 네. 터키 말로 뭐야? 주황색이? 투룬주. 투룬주? 네. 그거... 분홍색. 분홍? 펜백? 네. 그것도 저. 근데 왜 맨날 까만색 옷만 입어? 우리 딸도 여기 20년 전에 5살일 때 터키에 같이 살았는데 그때 펜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펜베 공주였어요. 모든 게 다 분홍색이야. 옷도 다 분홍색이야. 머리띠도 분홍색이야. 심지어 자전거를 사줬는데 여기 터키에서 자전거도 분홍색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 있고 옆에 보조 바퀴가 달린 거를 탔는데 나중에는 그 보조 바퀴 떼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탔었어요. 갑자기 펜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러면 나한테 분홍색 볼펜이 있어. 그러면 벤데 펜베 칼레마르 이래요? 그러면 이거 바하르가 한번 읽어보세요. 벤데 크르무즈 칼레마르. 나한테 빨간색 볼펜이 있어요.
Onda kırmızı çanta var. Kante parnese kaban giso. Sende bilgisayar var. Nohante kompüto gaiso. Onlarda yemek var. Kıdırhante ımşı giso. Bende kırmızı kalem var. Nahante parlam sek peni iso. İso, isoyo. Da genchana. Kı daime yokyok joza. Osana hediye bebi. 그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이것도 그가 너한테 선물을 줬어. 이래도 돼. 한국말에서는 센 바나 헤디에 베르긴. 너는 나에게 선물을 줬어. 시즈 오나 헤디에 베르디니스. 너희들은 그에게 선물을 줬어. 벤 온나라 헤디에 베르딤. 한국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한국 거? 한국. 한국 그 상품 중에서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한국 거 뭐 좋아해? 물건.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 돈이 없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헤디에 헤디에 있진 뭐 한국에서 누가 선물 뭐 갖고 오면 좋아? 옷? 네. 무슨 옷? 이런 색깔. 트레디셔널 한복? 한복? 같은. 개량 한복. 요새 한복이 옛날 한복은 입는 거 너무 힘들어. 막 그 속에 그 한복 겉에 입기 위해서 속에 옷을 엄청 많이 입어야 돼요. 그래갖고 또 치마가 내려오지 않게 여기를 꽉 조여서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옛날에 설날, 추석날, 우리나라 명절 이제 홀리데이에 옛날에는 선생님도 한복 입고 막 인사하러 갔어. 근데 막 걸어다니고 그냥 선생님 집에 초대 받아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먹기만 하고 오면 집에 와서 기절해. 너무 너무 힘들어. 여기 치마가 내려오면 점점 발로 내가 내 치마를 밟아요. 그래서 치마가 엄청 길잖아. 초무준. 그래서 그 치마가 내려오지 않게 여기를 꽉 덮어야 돼.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옷도 너무 불편해요. 치마가 막 이만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계단 올라갈 때 내 치마를 내 발로 밟아서 넘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입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새는 치마 길이를 좀 짧게 하고 또 선생님이 그래서 요새는 한복 제대로 된 거 안 입고 이제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돼? 약간 베리에이션 했다고 해야 되나? 현대식으로 옷을 만들어요. 이 현대식 옷처럼 만들어서 입는 걸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입기도 편하고 요새는 이렇게 꽉 안 해. 여기에 원피스처럼 만들어서 그냥 입어도 되고 위에 저고리 너무 짧지 않고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있어. 원래 한복 저고리는 이 가슴을 덮지 않아요. 그리고 치마 원피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앙상블처럼 입는 거야. 그래서 한복은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여러 가지 편하게 이쁜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00년 전 패션이 굉장히 재미있거든. 서양식 옷이 처음 들어왔어. 그래서 한복도 아니고 서양 옷도 아닌 조금 지금 보면은 너무 조금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옷들이 있어.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리가 있어요. 그 종로에 가면 익선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경성이라고 불렀어. 서울을 옛날에 100년 전에 그 경성 패션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주로 다 외국인들이 입고 다녀요.
한복도 다 외국인들이 입고 그 궁궐에 가면 무료야. 프리 오브 차지. 한복을 입으면 무료. 그래서 무료는 돈을 안 내는 거야. 선생님이 다니는 저기 절이 있는데 그 절 앞에가 궁궐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빌려주는 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도 한복을 빌려서 입고 경복궁에 돈 안 내고 들어가서 사진 막 찍었어요. 아, 선생님 보여줄까?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뻐. 왜 안 보이냐? 뭘 잘못해 갖고 안 보여. 왜 안 되지? 이건데 이게 안 보여. 이게 궁궐에서 찍은 한복 빌려주는 집에서 빌려서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바하르는 한국에서 사고 싶은 거나 받고 싶은 선물 있어? 없어. 아까 죽고 싶어 죽지 마. 샀어요. 샀어? 네. 어떻게 샀어? 아, 음원은? 네, 이모. 이모가? 네, 이모가 독일에 살아요. 독일에? 네, 이모가 샀어요. 이모가 샀어? 독일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요? 네레드? 베를린에 살아? 선생님 조카. 선생님 동생의 딸도 베를린에 살았어요.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어. 저도 베를린에 살고 싶어. 그래? 네. 이모한테 가. 그러면 오사나 헤디의 베르디 그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바하를 읽어보세요. 세존에 헤디에 베르디는 나 휘들은 그에게 선물을 줬어. 아니야, 오사나부터 해. 오사나. 그가 너에게. 오사나 헤디에 베르디 그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사만에 헤디에 베르디 너는 나에게 선물을 줬어. 지존에 헤디에 베르디는 너 희들은 그에게 선물을 줬어. 난 오늘의 헤디에 베르디는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줬어. 벤 오나라 헤디에 베르딘. 네. 내가 주는 건 선생님은 벤만 공부할 거야. 딴 거는 외우기 너무 어려워. 오나 헤디의 베르딘. 그다음에 탈격 조사. 비즈 온단 비르 메코토 발드. 우리는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우리는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여기는 그에게서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다음에 벤시즈단 비르 메코토 발드. 나는 당신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것도 당신에게서가 낫겠어. 벤 시드든 비르 메쿠트 발듬. 센 비드든 비르 메쿠트 발듬. 너는 우리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온라르 벤단 비르 메쿠트 알들라르. 그들은 나로부터 나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여기
편지를 받아서는 애에서 나에게서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 멜리케 읽어봐. 네. 미스 언반 빌맥트 파울득. 우리는 그에게서 한 통의 통의 편지를 받았어. 한 통은 편지 봉투 있지? 봉투. 봉투 알아? 맥투브. 아, 맥투브는 편지인데. 봉투는 편지를 넣는 그 종이. 담가. 그게 한 통이야. 우리는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그다음에 반스단 빌맥트 파울은 나는 당신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반비단 빌맥트 파울은 너는 우리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오늘 만난 빌맥트 파울은 그들은 너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나에게서. 밴덴. 편지 언제 받아봤어요? 편지 받아본 적 있어? 편지를 써서 내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멜리케가 편지를 써서 바하르에게 주고 바하르가 편지를 써서 멜리케에게 주고 그러면 바하르는 멜리케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또 멜리케는 바하르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한 통은 안 써도 돼. 근데 터키 말에는 한 통을 써야 되지. 비르메크투 써야 되지. 그냥 한 편지. 그 비르메크투. 우리는 비를 안 써. 만약에 우리는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안 하고 우리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거 비르를 그 가로해놓고 써라 그러면 이거 다 틀릴 거야. 몰라야 하는지 몰라.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페데르시니스 브라다 미제와르 뭐. 아담하고 미나가 뭐라고 하는 걸까? 이게 뭐야? 아담이 뭐라고 해야 돼? 남자. 거기에 써야 될 말이 뭐야? 아담. 한김제. 한김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미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슬람이 사나트 이슬람이 산업들에 이슬람이 사나트 이슬람이 산업들 산업들 일레 일길리 비르미제. 아. 그다음에 브라다 욕. 브라다 욕. 그다음에 오자만 디에르 미제르 와르모 디암즈라 네레델라쉬. 아, 오자만 디에르 미젤레 네레데와 네레델라쉬. 네레델레. 이들베 아야소프젠지스 와쉬. 맞아? 이들베 아야소피아 미제시 와. 이것도 아까 선생님 말하기 수업처럼 똑같이 말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맞추면 돼. 그 다음에 밴데 네카다 르시라다 단베리 브라다이움. 이거 선생님이 해볼게. 기리시 유즈레티 네카다 이르미리라 미제 네레데 미제 슈라다 샌데 칼레마르무 하이르 벤데요 센 오라다 무슨 에베 벤 브라다임 부 미레 네덴 카팔르 춘퀴 부 니산담베리 인샤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척격조사
완성해서 브라다 아야소피아 뮤제시와르. 아 이거 뭐, 선생님 어려운 거야? 아페 데르시니스 이슬라미 사나트 일레 일길리 뮤젤레 네레데와 센 이게 뭐야? 크루무즈 칼렘 용무 센데 아 센데 아 척격 조사를 쓰라고 센데 크루무즈 칼렘 용무 그 다음에 시즈 오라다 무스너스 브라다 미젤레르 미젤레르 요 아마 슈라다 바시카 미젤레르 와 오미제 니산담베리 인샤타 네 인샤타 맞으면데 타 그다음에 벤데 크루무즈 찬타와르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저기 멜리케가 읽어주세요. 여기 앞에 들으시니? 앞에 다 했으니 İslami sanat ile ilgili müzeler nerede var? Sende kırmızı kalem yok mu? Siz burada mısınız? Orada mısınız? Orada mısınız diyor. Ben burada mısınız? siz burada mısınız? Orada mısınız? Orada mısınız? Orada mısınız? Uluslararası. Yok şey olarak. Okay. Siz orada mısın? Burada müze yok ama şurada başka müzeler var. O müze Nisan'dan beri inşaatta. Bende kırmızı çanta var. 그다음에 아까 2번은 바하르가 읽어줘. Giriş ücret. 2번. 2, 2. Giriş ücreti ne kadar? 20 lira. Müze nerede? Müze şurada. Sende kalem var mı? Hayır bende yok. Sen orada mısın? Evet ben buradayım. Bu müze neden kapalı? Çünkü Nisan'dan beri inşaatta. 다음에 문장을 터키어 문장을 써보세요. 실례합니다. 앞에 들으시니 박물관이 어디인가요? 미제네레데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비리시 유즈레트 데카다. 그 박물관은 왜 공사 중이에요? 오 뮤제시 네덴 인샤타 맞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안나듬 촉 퇴시키려 드림. 네. 멜리케 봐.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앞에 나 있습니다. 박물관이 어디인가요? 박물관이 어디인가요? 그날인데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기시지트네 카발. 그 박물관은 왜 공사 중이에요? 내단 인샤다디요. 오 뮤제 내단 인샤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접속해요. 박물관이 어디인가요? 보통 이렇게 안 말해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말하고 그냥 박물관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입장료는 얼마예요? 그 박물관 왜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깨 넘어 터키 어깨가 어디야? 여기야? 숄더 어깨 넘어로 그 터키를 본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내가 막 공부해서 막 열심히 터키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멀리서 누가 말해주는 걸 이렇게 듣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접적, not direct, indirect. 그래서 터키의 사계절. 터키의 사계절은 뭐야? 드르트 계절 계절은 시즌이야 시즌 뭐지 four season 드르트 메신 Türkiye는 4 메신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울 거야 선생님 먼저 읽어보고 따라서 해봐
터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멜리케. 읽기. 읽기. 터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뚜렷한 나라이다. 네데메. 마찬가지로 네데메. 마찬가지로 아이는 아이는. 터키는 우리나라는 한국이야.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퍼시즌 뚜렷한은 분명한 그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통 다른 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뭐그어 비가 안 오는 계절 이렇게 둘로 나뉘어.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안 오는 계절. 인도.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이 터키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뭐지? 분명하다, 뚜렷하다.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순서대로 말고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겨울에는 눈이 와. 이런 게 언제든지 똑같아. 분명해. 분명하다가 뭐지? 잠깐만 찾아볼게. 지금 애쉬 애쉬 아니 소 그러면 소화 애쉬 죄송한 제 애쉬는 애쉬 아니 애쉬 이건 뭐야? 벨리르인? 베들긴 벨리르긴? 아니 소 먼저 소 보여 그러면 이거 터키말로 뭐라 그래? 터키는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바하르. 첫 번째 문장. 개초리 터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뭐 이거는 그냥 터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트루키 체대? 특히 bizim ülkemizde aynı dört mevsim belirgin yaşayan ve belirgin yaşayan bir ülkedir. 어려워. 넘어가. 그다음에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도 비슷하다. 이거는 계절이 변화하다. 변화는 change 한다는 뜻이야. change.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도 비슷하다. 봄 3월, 4월이 봄이야. 그다음에 7월, 8월이 여름이야. 그다음에 9월, 10월이 가을이야. 그다음에 11월, 12월이 겨울이야.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도 비슷하다. 다만 두 나라의 계절에 따른 날씨는 서로 조금 다르다. 아,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오늘은 몇 시야, 지금? 4시 8분이니까 오늘 오랜만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과 시작할 거예요. 3답은 3과는 키탑 우크요론 할 건데 아마 다음 주까지 이거 하든지 그다 아니면 서울에서 만나서 줌으로 하든지 한 사람은 어디? 집 어디라 그랬지? 고재 코지알리 그다음에 앙카라 서울 세계적으로 아주 월드파워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